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벌써 10월에 접어들어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가을은 청첩장이 많이 오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식이 이미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커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혼 비용 절약하는 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결혼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거주할 집, 가정가구, 예식장, 식대, 드레스, 사진, 예물, 청첩장 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돈입니다. 결혼할 때 드는 총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3억 3천만 원이라는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택 자금을 제외한 최소한의 비용 또한 무려 약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5천만 원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20대 전부를 바쳐도 모으기 힘든 돈일 텐데요. 결혼은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모두 탕진하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결혼 비용 절약 방법 몇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절약 가능한 항목을 총 5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수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웨딩홀은 예식이 물리지 않는 시기 및 시간대의 할인율이 가장 높고 혜택도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웨딩 비수기는 매년 1월에서 3월 초, 6월 중순에서 8월 초,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성수기입니다. 이 성수기에는 서울에서 조금 괜찮다 싶은 웨딩홀들이 식대와 대관료를 포함해서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웨딩홀에서 비수기로 예약할 경우에는 견적이 약 1,500만 원대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즉, 웨딩홀 예약을 비수기에 한다면 다양한 할인 혜택과 프로모션에 적용받아 거의 300만 원 이상은 아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웨딩홀 계약 시 보증 인원을 200명으로 계약했다면 하객이 실제로 150명이 왔더라도 200명분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어떤 결혼식이든 하객 수는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웨딩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음식은 현장에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 보증 인원을 예상 인원보다 조금 적게 책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두 번째는 가전 가구인데요. 이 신혼 가전 가구를 풀세트로 맞추기보다는 최소한으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 전 대부분 사람들이 가전 가구를 맞추기 위해 매장이나 백화점으로 가실 텐데요. 매장을 둘러보다가 직원에게 신혼 가구와 가전 제품을 보러 왔다고 하면 직원분이 다양한 상품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구매하면 수백만 원까지 저렴해지는 신혼부부 할인 혜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안 사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전가구를 풀세트로 구성하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혼부부일수록 앞으로 이사갈 확률이 높은데 처음부터 가전가구를 풀세트로 맞춰놓아버리면 추후 이사갈 집의 크기나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신혼부부 할인 혜택에 속아 충동구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꼭 필요한 물건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최종 실거주집이 정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전시품, 스크래치 2월 상품은 할인율이 높은 편이고 매장보다 인터넷이 더 저렴한 경우도 많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는 사진입니다. 결혼하면 사진이 필수인데요.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받아서 보관하고 액자는 최소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 20장을 선택할 경우 그 기준이 넘어가면 추가 지출이 생기고 원본 파일을 전달받는데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는 1에서 200만 원이 아주 쉽게 빠져나가는 시기라 수십만 원은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셀렉, 보정, 액자만 하는데도 무려 80만 원 이상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혼 앨범을 잘 꺼내보지도 않고 액자가 많으면 보관하기도 힘들어서 창고에 넣어뒀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따라서 큰 액자 한 개 정도만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인화해서 사진첩에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액자는 스튜디오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저렴하고 다양하다고 하니까요. 잘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물 예단입니다. 예물 예단 같은 경우 사실 신랑 신부의 의견보다는 양가 부모님의 조율이 특히나 중요한데요. 예물은 최근 들어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두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예물의 종류는 크게 여성은 명품 옷, 시계, 남성은 명품 가방, 주얼리, 보석 등으로 다양하게 나뉩니다.
근데 예물은 비교적 화려하기도 하고 신부 스타일에 안 맞는 경우도 많아서 나중에는 옷장이나 서랍에 보관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시계 같은 경우에도 70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가 명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예물로 남편에게 시계를 사주더라도 장롱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빛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집안에 보관만 할 바에는 예물을 생략하고 1,400만원 가량을 절약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의상입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만 해도 5에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여러 군데에 간다면 2에서 30만원 정도는 가볍게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팅샵에 방문하기 전에 어울릴만한 디자인과 블로그 후기를 미리 봐두고 가시면 어느 정도 절약이 가능하겠죠. 가끔씩 기념으로 드레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는 몸에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시고 대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복도 마찬가지로 맞춤 대여 또는 구매가 가능한데 구매를 할 경우에는 보통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양가 어머님 한복을 모두 맞춘다면 무려 140만원 정도 들겠죠. 요즘은 고급스럽고 예쁜 디자인의 기성복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 잘 비교해보시고 대여 또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해두고 굳은 마음으로 구매하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니 많이 쓰면 어때?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면 끝도 없이 과소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꼭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하셔서 통장도 지키고 하루빨리 집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